부귀엔 양친 이로되 친 상류 미련하고 집안이 부자가 되고 자식이 출세하는 것이 귀지요. 부자가 되고 출세를 했을 적에 양친이 어버이 봉양하기는 쉬워요. 쉽지만 그래서 그대로 해도 친 상류 미안하고 부모님께서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요. 그런데 빈천엔 양아난하되 가난하고 처날 적엔 아이를 기르기가 어렵지만 아 불수기하니라 그 아이들은 어렵다 해서 굶주리고 한자는 옷을 못 입는 거고 기는 먹지 못한 거니까요. 춥고 굶주리는 것을 받게 하지 않는다 말이죠. 일조심 양조로의 한 가닥의 마음과 두 갈래의 길에서 위아 종 부려 위부라. 아이를 위하는 것이 끝내 부모를 위하는 것만 갖지 못하더라 이거죠. 권군 양친여 양아하고 권컨대 그대여 부모님 봉양하기를 아이 기르듯이 하고 범사 막추 가풀부하라. 모든 일을 가풀부. 집안이 부유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대서 못한다. 이런 핑계를 대지 마시라. 그 말이죠. 부귀엔 양친 이로되 친 상류 미안하고 집안이 부자가 되고 자식이 출세하는 것이 귀지요. 부자가 되고 출세를 했을 적에 양친이 어버이 봉양하기는 쉬워요. 쉽지만 그래서 그대로 해도 상류 미안하고 부모님께서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요. 그런데 빈천엔 양아난하되 가난하고 처날 적엔 아이를 기르기가 어렵지만 아 불수기하니라 그 아이들은 어렵다 해서 굶주리고 한자는 옷을 못 입는 거고 기는 먹지 못한 거니까요. 춥고 굶주리는 것을 받게 하지 않는다 말이죠. 일조심 양조로의 한 가닥의 마음과 두 갈래의 길에서 위아 종 부려 위부라. 아이를 위하는 것이 끝내 부모를 위하는 것만 갖지 못하더라 이거죠. 권군 양친여 양아하고 권컨대 그대여 부모님 봉양하기를 아이 기르듯이 하고 범사 막추 가풀부하라. 모든 일을 가풀부. 집안이 부유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대서 못한다. 이런 핑계를 대지 마시라. 그 말이죠.